엘리베이터 안에서 우리 사랑을 나눴지. 아니야. 아유. 딴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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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딴딴. 이게 인싸 아니 누나 그. 나 흥이 많아 사실. 근데 되게 조용해. 그렇게 좋던 그 날이 그렇게 사랑한 날이 이제는 사라져가도 슬픔만 남아버려. 안녕하십니까. 네. 네. 드라마의 새 역사를 쓴 스카이캐슬에서 왔고 온 카리스마 쌩님 김상현입니다. 그것도 있잖아. 그 거기서 그 기가 막힌 게 엘리베이터 안에서 너 노래 부르려고 그랬지? 엘리베이터 안에서 우리 사랑을 나눴지. 하지마 김지영 유지해서 선생님 저러는 거 못 보겠어. 나라는 거 갑자기 정해. 원래 저렇게 밝아? 사실 난 처음 봐. 우리는 대본 연습 시작하고 끝날 때 봤다? 똑같았나? 아, 둘이 한 번도 안 부딪혔지? 마주친 적이 없다고? 오늘 세 번째야. 오늘 제 새벽 발표 때 한 번. 김지영 선생님 갑자기 춤을 추면 어떡하냐고. 대본 연습 때 한 번 똑같았는데 오늘 네 번째. 이런 모습인지 몰랐어. 그치? 아까 진짜 우리는 아직도. 떨린다고 했잖아. 안 떨려. 나라 당황스럽네. 아니 언니 정말 그때 막 울고불고 그랬었어. 춤출 때 손가락 이거 하지 마. 이게 나이 들어 보이는 거거든. 다리를 앞으로 올리면 안 돼. 앞으로 이렇게 올리면 안 돼. 나이 들어 보이는. 그래. 아까 이랬잖아. 이러면 안 돼. 당장 보고 이따. 뭐, 그렇지. 이런 느낌. 아, 이거 하지 마. 이거 하지 말라니까. 이거 하지 마. 아니. 아니, 한번 이렇게 돼 있어. 여기 일곱 명 중에서 누구 제일 좋아해? 아, 아니, 나. 보고 싶었거나. 보고 싶은 사람이 있었지. 수근이. 혹시 닮은 사람들끼리. 왜? 왜? 이거? 오. 나와. 이게 뭐야? 이거. 내가 수근이보다 박자 쪼개는 건 잘할 걸? 어 진짜? 박자 쪼개. 오. 안 쪼개는데? 서영이 갈 줄 알아? 이거 한번 해봐봐. 아까 이거. 어떻게 하라고? 이거. 아, 또 이거 올리려고 했어. 고마워서 올리려고 했어. 왜 자꾸 올리려고 했어? 자기 불리하면 손 올리고, 불리하면 이거. 왜 자꾸 올리려고 했어? 이거 잘하려고. 어, 여기 나와서 해봐봐. 아, 참. 소리 할 수 있을 것 같아. 아, 제가 다시. 아, 그만. 아, 내가. 손이 자동이네. 소리만 나면 손이 자동적으로 위로 올라가네. 한번 자. 하여튼 전적으로 절 믿으셔야 돼요. 아, 의심하고 날 의심하고 봉심해. 의심하고 안 돼요. 한 번. 딴딴딴딴. 딴딴딴딴. 그치? 딴딴딴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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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이게 인싸. 아니 누나 그럼. 입학신청서. 저희 이제 가방 내려놔도 돼. 그래. 아, 협찬이라. 아, 진짜로? 들고 있어. 하고 싶은 대로 해. 선생님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. 야, 저 회사 정말 좋아하겠다. 계속 이거 왜 자꾸 하냐고. 아, 나 미치겠다. 다만 보이게끔. 아니, 근데 서영아, 잠깐만. 이렇게 예능자인데 예능 왜 안 나왔었어? 너무 세도해. 사실은. 지금은? 아, 예능 세도해. 아니, 이거 나... 아니야. 가보자, 별명이랑 가보자. 서영이의 장점은 복근이래, 복근. 오~ 진짜? 아, 복근이 있다고? 우와, 준비한다, 준비한다. 어, 저 눈매 저럴 때는 김준영이 있어. 수근이 형도 있어. 복근을 보여줘라. 내 복근이 있다고? 오~ 난 둥근인데, 둥근. 둥글다고 해서 복근이래, 보여줘라. 어쨌든 나는 보여줘. 오늘 너희들과 내가 할 수 있는 건 복근 코디를 해주려고 준비했어. 우리 복근을 만들어준다고? 평소에 운동을 많이 해? 많이 하지. 어떻게 해야 돼? 이게 뭐야? 와, 이게 뭐야? 이거 하면 복근이 생긴다고? 아, 내가 바짝 복근을 만들어야 될 시기가 있었어. 그래서 자세를 이제
이렇게 잡는 거지. 누워서 그래서 이제 이거를 굴리는 거야 다리 쪽으로. 이렇게. 아 굴려서. 이건 프랭크 그지? 프랭크 자세로 이렇게 해갖고 이거를 이제, 이렇게 해서 이제 다리 쪽으로 당겨서 계속 몸은 그 대신 이제 엉덩이가 아래로 처지면 안 되고 몸을 계속 유지해야지 일자로. 그렇게 해서 한 2주 넘게 하니까 되더라고. 그래서 캣타워 같은 건 뭐야? 캣타워. 캣타워. 이건 이제 뭐 옆구리 운동이든 뭐든. 아 이게 필라테스 옆구리 운동 이런 거구나. 옆구리 운동 속 근력. 우리가 이제 나이가 이제 한참 이제 멀리 가고 있잖아. 그래서 거꾸로, 표현이 김지용 쌤이랑 너무 다른데? 겉근육 운동보다는 이제 속근육을 잡아줘야 오래 버틸 수 있더라고. 그래서 내가 이제 드라마 하면서 버틸 수 있는 힘이 사실 필라테스야. 자 이렇게 이걸 할 때 그냥 막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라 항상 어깨가 내려가고 여기를 잡아줘야 돼. 여기를 잡아줘야 같이 여기가 모아지거든. 안녕하세요. 이렇게 한 거. 세빈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네. 건강하시고요. 등 근육. 이건 등 근육. 아니 그리고 이제 여기 힙 운동. 힙 운동. 아니 근데 이거는 왜 세배는 손은 왜 이렇게 세배? 손을 이렇게 하면 어쨌든 너무 쉬워질 수도 있고. 그러니까 자세 흐트러져. 자세 흐트러져 말고. 그러니까 자세 흐트러져. 자세 흐트러져 말고. 자세 흐트러져 말고. 내가 좀 충동적인 편이거든. 그래서 그런 것 같아, 확실히 그런 것 같아. 확실히 그런 것 같아. 춤추러 보니까. 충동적으로 했던 행동들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행동은 뭘까? 너무 많아서. 어디서 춤을 췄을까? 제가 외국에서 했던 행동이야. 외국 어디? 안 돼. 아. 귀여워. 안 돼. 지금 당황했지? 안 돼. 물이지? 물은 맞지? 얘기해줄 수 없지. 뭐 귀엽게 얘기해줄 수 없지. 아니면 선탠을 하고 싶어가지고. 태닝인가 보다. 태닝을 하고 싶어서 충동적으로 그냥 겉옷을 벗고 속옷만 입은 채로 태닝을 했어. 아니 바다에서. 바다에서. 뭔데? 오 답답해. 맞았어. 정답이야? 어. 뭐야 아니, 뭐야? 그 칸에 갔을 때 나는 일정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고. 그래서. 바로 이제 해변 앞이 이제 호텔이라 11시만 돼도 이제 햇빛이 너무 좋은 거야. 그냥 뜨거워.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앉아 있는데 그냥 의식 안 하고 다 이렇게 왜 남자들 같은 그냥 속옷 입고 하고 있더라고. 그래서 맞아. 너무 좋아서 그냥 나도 이제 윗도리만 벗고 속옷만 입고 태닝을 했어. 편안하게. 다들 그렇게 하고 칸에서. 아 맞아. 칸에서 본 사진이 아마 누나 복근 나온 사진이었던 거 같아. 아 맞다 맞다. 그때 칸 때 사실 삭발을 하고 싶었어. 에이? 아예? 아니 뭐 머리카락 진짜 충동적이네. 해보자고 했는데 이제 샵에서는 출연료 받고 미루라고. 아, 말리더라고. 그지 그렇게 크게 결심할 정도면 아깝잖아. 그래갖고 이제 반삭이 된 거야. 길었다가 계속 짧아진 거지. 아, 대단하다. 차비잡은 어떻게 했어 머리? 작품 그리고 1년을 쉬었어. 아 쉬었어. 그래서 머리 길 시간이 있었어. 선생님 다음 문제 주세요. 선생님. 다음 문제 넘어가도 돼? 네. 선생님. 나는 술자리에 가면 무조건 끝까지 앉아 있거든. 왜 끝까지 앉아 있을까? 왕 게임을 꼭 하고 싶어서. 왜냐면 어깨 춤을 계속 쉬어야 돼. 술을 안 먹으니까. 누나. 언제? 아 누나. 누나 기본적으로 춤을 좋아하는. 나 흥이 많아 사실. 진짜 되게 조용해. 아, 기본적으로 흥이 안 보이는데 그자. 나 정답. 뭐? 뭐야? 노래방 가려고. 어? 맞는 것 같다. 아까 노래 좋아한다 했는데. 벌써? 너무 빨리했어? 어? 잠깐만. 너무 빨리했어? 아 괜찮아. 괜찮아. 맞아. 오 맞아. 서울 패밀리. 와 이거는 사실 남자가 도와줘야 되는데. 아니, 다 할 수 있어. 남자 가수, 여자 가수 역할을 다 하겠대. 아, 오, 진짜? 혼자서 1인 2역을. 서울 패밀리.